우리 또 이제 만트라우스의 귀하디귀한 디아이가 왔는데 뭘 좀 대접해야 되지 않겠니? 당연하지, 뭘 먹여야지 우리가. 오늘 내가 비아이를 위해 준비한 인도네시아 음식은 뺨백이라는 음식이야. 뺨백. 이름 자체가 힙해. 아, 그렇지. 뺨백. 이게 뭐냐면 어묵이야, 어묵. 이게? 어묵. 피시 케이크. 이것도 어묵? 어, 요거 어묵. 요 어묵 안에 계란이 들어 있어. 약간 맨두 같이 생겼는데. 어, 야, 맨두 같은 거. 맛있겠다. 그래서 오늘 이거를 요리하도록 할 거야. 예. 뺨백. 그러면 얼른 좀 만들어 볼까? 어, 좋아. Let's go. 그러니까 먼저 내가 이 뺨백을 튀겨야 되니까 기름을 뜨겁게 달구도록 할게. 사실 튀겨 먹으면 웬만한 거 다 맛있는데 어묵을 튀기면 얼마나 맛있겠니? 진짜 맛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튀기는 동안 언니는 오이를 잘라줄 수 있어. 아, 오이 잘라줄게. 오이 잘라줄게. 오이는 깍두기처럼 그 네모나게 잘라줘야 돼. 오케이. 조그맣게. 난 뭐랄까? 비아이는 같이 이걸 하는 건 어떨까? 그럴까? 지금 사실 뭐 유나도 별로 할 일이 없잖아. 나도 지금 기름이, 좀 기다리는 중이야. 열심히 기다리는 중이야. 아무것도 할 게 없잖니. 나 정말 열심히 이게 이게 기름이 뜨겁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야. 그 아시안 게임즈 갔다고 했잖아. 그때 자카르타와 빨렌방이라는 도시로 가지 않았어? 맞아. 그 빨렌방에서 유명한 음식이 바로 이 뺨백. 빨렌방 뺨백. 뺨백.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지역의 대표 음식? 맞아. 어묵이야. 피시 케이크. 맛있겠다.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사실 비아이는 아이돌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사실 그 몸매 관리? 있어서 맞아. 굉장히 신경을 썼을 것 같아. 튀김 같은 거 먹어도 돼? 괜찮아? 이게 사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유전 선천 쪽으로 이상해. 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뭐? 선천적으로 살이 안 찌는 체질. 우와. 근데 이것도 막 마냥 장점은 아니고. 그치. 그치. 나는 잘 안 먹으면 엄청 말라. 그래서 되게 약간. 그럼 그걸 또 되려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 속된 말로 조금 없어 보여. 그럼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해야 되고 일부러 막 먹어야겠네. 그렇지. 일부러 좀 찌우는 경우도 있고. 나는 선천적으로 먹는 게 다 튀어나. 먹는 족족. 정직한 친구구나 언니. 그니까 요즘 언니 이거 썰고 있어주는 거 맞지? 아니 이거 기다리는 동안 아니면 비아이는 이 소스를 부어줘. 소스 좋지. 이게 뺨뺨 소스거든? 이게 되게 시큼하면서 달면서 짭짤하면서 맛있겠다. 스파이시한 그런 거야. 다 갖췄네. 어때? 좋다. 느낌 오지? 이거지? 이거지? 예스! 이 뺨백 소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소스를 사실 조금 뭔가 국물처럼 자작하게 부어야 돼. 그래서 그거를 담궈서 먹는 거야. 좋아. 그럼 소스 여기다 한번 세 배 나눠서 푸짐하게 해야지. 조금 많이 해야 될 거야. 오, 그 정도, 그 정도. 좋아. 괜찮다. 그래서 찍어 먹는다기보다는 담가 먹는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소스 향이 이게 약간 맛없을 수 없는 향이라서. 그리고 여기다가 오이를 먼저 해놓는다. 오이가 좀 적셔지게. 예스. 그래서 이 소스가 오이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름 달궈진 것 같아. 야, 막 연기 온다. 한번 해봐. 먼저 이거는 뺨뺨 까빨슬람. 까빨슬람? 까빨슬람이 잠수함이야. 그래서 잠수함 뺨뺨은 이렇게 나중에 얘가 막 이렇게 밑에 있다가 나중에 붕 떠올라. 잠수함처럼. 소리가 맛있어. 소리가 맛있어. 그래서 잠수함 뺨뺨. 얘는 뺨뺨 렌젤. 렌젤은 길다. 긴 뺨뺨을 넣어볼게. 맛있겠다. 정말 긴 말이 같다. 한국에. 느낌 있다. 맛있는 냄새가 벌써 난다. 노릇노릇. 벌써 이 얘네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담궈졌다가 나중에 올라올 거야. 다 익었으면. 이거 근데 한번 해본 적이 있어? 오늘 처음 하는 거야? 너 솔직하게 말해. 처음 하는 거야.
먹고 조그만 것들은 다 튀겨져 그냥 올라왔는데. 알았어. 그럼 이것들은 많이 불안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잘하는데. 아니 모든 분들이 이제 만들어서 오면은 내 요리를 불안해하시더라고. 아니 이거 다 현지의 맛이야. 현지의 느낌이 있어. 냄새 너무 좋아. 그치 맛있겠다.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더운 나라다 보니까 이런 탕... 튀김 음식이 진짜 많은 것 같아. 종류가 너무 좋은데 근데? 한번 찍어 먹어봐. 그럴까? 어 먼저 뜨겁지 않... 뜨겁겠지? 아무래도? 내가 구멍을 좀 뚫어. 그러니까 우리부터 먹으라는 거 아니야. 야 한번 먹어봐. 근데 얘는 찍어 먹는 게 아니라 담궈 먹어야 돼. 담궈 먹어. 그래서 자 먹어보자 먹어보자. 이거를 아예 완전 훗 담궈. 자 피아이 먼저 드셔. 제일 뜨거울 때? 뜨거울 때? 괜찮겠지? 이 정도로 담궈야 돼요. 담궈야 돼. 좀 완전 흠뻑 적셔서 오케이. 그리고 나중에 그 오이랑 같이 먹는 거야. 뭔가 깍두기 이렇게 먹는 것처럼 시원하게. 그것처럼. 어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매콤하네. 맛있어. 어때? 매콤해?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오이를 딱 먹어봐. 오이랑 같이 딱 시원하게. 예스. 그게 바로 로컬 방법이지. 맛있다. 맛있어. 이걸 아주 푹 담가서. 이 맛이야. 뜨거운 이 튀김 뺀뺀에다가 이렇게 오이. 또 이게 겉바 속촉이네. 맞아 맞아 맞아. 겉은 되게 바삭한데 안에 촉촉해. 약간 쥐포 같은 맛도 나고. 쥐포 맛 나. 빨렌망에서 유명한 그 생선 이름이 이깐 뜬길이거든? 이깐 뜬길이? 이깐 뜬길이. 그 뜬길이 생선으로 만든 그 어묵인 거야.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야. 근데 진짜 생선 맛이 너무 맛있고 진하지? 맛있어. 좋아 좋아. Yes. Oh, look at this! Yeah! Bam bam! It's bam! 우와 이거 진짜 맛있던데? 이 안에 계란 보이지? 아, 이 계란이 어묵 안에 계란. 이렇게 계란 품은 어묵. 오 이게 대박이네. 안에 계란이 있는데. 언니 그거 지금 너무 잘 잡았어. 완전 푹 담가가지고 소스가 계란 안에 스며들게. 제대로 먹는다 언니. 한번 먹어봐 어때? 훌륭해? 맛있어 맛있어. 훌륭해? 왜냐면 다 익었어. 예스. 아유 이 맛이었어. 아 튀김 소리 죽인다. 그리고 이렇게 오이를 딱. 어떤 게 더 맛있어? 이 뺨백 잠수함 아니면 긴 뺨백? 난 잠수함. 잠수함. 그게 매력이 있는데 좀 달라. 긴 거는 좀 더 약간 쥐포 맛이 나고. 잠수함은 약간 그 계란 튀김. Langsung aja subscribe dan nyalain lonceng. Jangan lupa komen dan juga share ke teman kamu. Jadi langsung mantun Irida. 또 이제 디저트를 먹을 시간이 됐어. 디저트가 있어? 오 뭐야 뭐야? 디저트는 햄 치즈 토스트야. 오 예스. 이거 치즈잖아. 이 치즈는 바로 짜잔. 깨주 프로치즈 골드 슬라이스. 되게 있어 보인다. 되게 있어 보이지? 좀 뭔가 카드 하는 사람 같잖아? 오 느낌 있어. 자격증 같아. 자격증. 자격증 있으세요? 네! 자격증이에요! 이중 면허 뭐 이런 거 있죠? 야 대박인데? 이게 딱 치즈가 두 장씩 있어. 먹기 너무 편하겠어요. 더블 치즈구나.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12장 있는 거랑 2장 있는 거 있거든? 근데 이 2장 있는 거 하나씩 이거 해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더라고. 맛있겠다. 그리고 이건 냉장 보관 안 해도 되는 치즈야. 아 실온 보관이야? 그 말이 돼? 이거는 인공 감미료가 전혀 없는 치즈야. 진짜 natural cheese. 그러면 그냥 그 위에다가 식탁 같은데 위에다가 올려놔도 되겠네. 그치. Yes. 그래서 먹기가 너무 좋잖아. 그럼 내가 먼저 맛있는 토스트 식빵을 구울 동안 한번 치즈 한번 먹어보자. 좋다. 먹자 먹자. 맛좀보자. real cheese 맛이 어떤지 한번 맛을 먹어봐. 치즈가 알지? 너무 짜도 별로고 너무 그치. 안 짜도 별로고 이게 적당해야 맛있거든. 그리고 치즈 좋아해? 나 또 치즈 좋아해.
나 또 치즈버거만 먹거든. 어 이거 좋네. 하나에 두 장씩 딱 이렇게 낱개 포장으로. 어, 먹기 좋다 이게. 어. 그리고 왜냐면 한 장은 또 그렇고 아쉽잖아. 그렇지, 그렇지, 두 장이 있으면. 어. 먹어보자. 그리고 그럴 때 있잖아. 뭔가 혼자 먹고 싶은데 이 12개 있는 걸 다 어. 까서 먹기도 애매하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많았어. 아기 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냥 생으로 이런 거 제다치지. 근데 이렇게 안에 있으니까 하나만 먹기 약간 눈치 보이는 느낌. 와. 맞아. 그치? 풍미가 너무 좋아. 너무 짜지도 않고. 짠! 띡! 네네네네네네네 짠! 네가 가르쳐준 노래를 가자. 미안해. 좀 분위기 좀 해봤어. 맛있게. 버터를 바른 프라이팬에 맛있는 맛있지? 와우. 오 끝맛. 그니까. 풍미로워. 이 끝맛이 너무 텁텁하면은 되게 뭔가 치즈 먹고 나서도 되게 입이 별로잖아. 근데 이거는 바로 사라지네, 텁텁함이. 어, 이거 아이나 어른이나 다 좋아할 것 같아. 어. 그리고 냄새 맡아봐. 향이 없어. 꿉꿉한 냄새가 없어. 맛있다. 야, 이거 맛있다. 이름이 뭐라고? 프로치즈 골드 슬라이스. 이제 거의 다 됐어. 아, 진짜 오. 너무 심플하게 이제 햄하고 치즈만 올리면 돼. 원래 토스트의 정석은 햄치즈. 그렇지, 그렇지. 토스트지. 우리 프로치즈 골드 슬라이스를 난 두 장 얹어줄 거야. 어, 좋다. 역시. 이렇게 식빵을 얹어주세요. 그러면 끝입니다. 오. 그렇네.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알죠? 오. 이렇게 아. 햄치즈 토스트 완성! 예. 어, 냄새 너무 좋아. 너무 어, 냄새가 벌써 끝났다. 근데 사실 토스트는 치즈만 맛있으면 다 맛있어. 그런데 치즈가 맛있는 거니. 그러니까. 오늘 이제 끝장났어. 자, 썰어볼게요. 진짜 맛있겠다. 노릇노릇하게 말했어. 와! 자, 우리. 비아이부터. 어. Thank you. 아 끝. 우리 유라 여기 있어. 뭐 줄까? 어 나도 끝. 끝. 어 좋아. 좋아. 같이 먹겠다. 자 먹어봅시다. 아니 끝에 바삭함이 진짜 좋은 것 같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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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가 이 끝맛이 참 좋아. 그래서 약간 이 빵에 버터를 느껴주고 치즈의 끝맛으로 딱 마무리. 맛있는 사람 끝이 중요하지 않겠어? 그럼 그럼 끝맛 치즈가 다 했다. 맛있어 맛있어. 근데 치즈 두 장 넣었어.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아. 근데 너무 좋은 게 진짜 이거 집에 이 치즈만 있으면 그냥 식빵 냉동실에 있던 거 꺼내서 바로 그냥 토스트 해 먹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꼭 냉장고에 안 넣어도 돼. 그러니까 냉장고 치고. 완전 꽉 찼잖아. 넣을 데도 없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온에 이렇게 넣어두고 가끔씩 배고플 때 간식으로 먹으면 딱이야. 역시 이렇게 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 주니까 배가 차는 느낌? 딱 좋다. 그래서 오늘 뺨백 튀김에 토스트까지 진짜 알차게 먹은 것 같지 않아? 너무 맛있다. 완벽해. 그리고 비아이는 우리 만뚜하우스의 하우스메이트가 됐잖아. 앞으로 더 많이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기대하고 있을게. 이렇게 메인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맛있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맛있다. 둘 다 성공적이었지? 만두리였습니까? 만두리였습니다. 오늘 성공적인 요리를 한 기념으로다가 우리 또 외쳐야 될 게 있어요. 예. 아, 다 같이 외쳐볼까요? 만두리입니까? 만두리입니다!